안녕하세요. 피부사랑 피부럽 TV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입니다. 혹시 주변에 검은 옷을 입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깨에 내려앉는 비듬 때문이죠. 오늘은 비듬으로 고민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듬이라는 증상은 지루성 두피염, 즉 지루성 피부염이 머릿속 두피에 발생했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지루성 피부염은 사실 피지 분비가 많은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는 이마, 코, 볼, 턱 이런 부분에 발생할 수 있고요. 귀, 두피, 가슴 등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두피의 지루 피부염이란 어떤 것인지 평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은 두피가 가렵고 뾰루지가 나고 비듬인 각질이 생기고 또 홍반, 또 진물이 나는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 기능을 튼튼하게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불이 났을 때 기름을 부으면 더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피지 분비가 더 왕성하면 염증 반응이 악화가 됩니다. 즉, 지루 피부염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는 머릿속 피부에 피부 장벽 기능을 높여주고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예전 피부염 영상에서 보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반복해서 겪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증상이 있을 때 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호전이 되고 또 다시 재발하고를 반복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즉, 약에만 집중하고 평소 두피의 피부 장벽 기능을 높이고 피지 분비를 줄여줄 수 있는 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얼굴이나 몸 이런 피부의 보습은 피부 장벽 기능을 높여주는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면 해결이 쉬운데요. 그렇다면 두피의 보습, 이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약해진 장벽 기능을 높여주는 것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지루성 두피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트리트먼트는 두피와 모발에 바르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만 보통 샴푸는 바르고 문질문질하고 바로 헹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루성 두피염 치료 샴푸를 사용하실 때에는 두피에 샴푸를 바르고 5분 정도 시간을 두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이 두피와 모발에 샴푸를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 헹구기 전에 몸을 먼저 씻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5분 정도가 지나면 그 후에 헹궈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피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피도 얼굴 피부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피부염이 있는데 뜨거운 물로 자극을 주진 않으시죠?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은 좋지 않고요. 드라이기의 더운 열도 두피를 더 건조하게 하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더라도 가급적 찬바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의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지를 좋아하는 말라세지아 효모균이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각질이 생기게 되면서 비듬이 발생하는데 일부 지루 피부염을 위한 약물이 곰팡이균을 치료하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려면 두피의 세정도 중요하겠죠. 하루에 한 번은 머리를 꼭 감아주셔야 하고요. 머리를 감은 후 젖은 상태로 오래 두게 되거나 여자분들 경우에 젖은 채로 머리를 묶거나 하면 두피 속의 수분을 오히려 뺏기게 되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이 두피에 피부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잘 말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드라이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드라이기 사용 전에 먼저 수건으로 두피를 꼭꼭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고민하시는 바로 비듬, 그 원인이 되는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와 예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피부사랑 피부럽TV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이었습니다.